오카네TV 맹수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고 연말이고 연시고 해서 고객님들이 코트를 많이 사가시는데 대체 이 안에 뭐를 입어야 되냐. 추운데 코트만 하나 못 입겠다. 뭐 니트나 셔츠 같은 거 입고 거기 중간에 입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자, 만든 시간 좋은 건 한 번 더 빠밤. 자, 그 안에 입을 수 있는 요 좋은 아이템을 제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요걸 한 번 더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예를 위주로. 자, 요거는 라이트잇 경량 패딩 조끼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죠? 이거 요즘 한참 불매운동이다 뭐다 해갖고 타격받고 있는 유니땡땡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요 아이템인데, 저희 옷가네에서도 더 좋고 더 빵빵하고 훌륭한 아이템이 있으니까 요거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만, 이거 뭐지? 구독과 알고 있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출발! 자, 바로 이 라이트 경량 패딩 조끼. 제가 입은 사이즈는 3X 사이즈예요. 이 옷은 어떻게 입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핏하게 딱 맞게 입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니트에다가 이걸 입었는데 이렇게 몸에 딱 맞게 입어야지 보온 효과가 업이 되고 부피도 딱 작아 보여가지고 위에 코트를 입고 아우터를 입어도 전혀 부해 보일 느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고객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구스냐 오리냐 헷갈려 하시는데, 구스는 거위죠? 거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리털이 들어가 있는 오리털 조끼입니다. 자, 솜털이 자그마치 80, 깃털이 20%가 들어가 있는 8:2로 되어 있는 100% 오리털 다운 조끼이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이 주머니에서 짠 사사사사삭 접어가지고 이 주머니에다가 쏙 집어넣고 이렇게 쏙 잠그면은 휴대를 하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추워지면은 이거를 이 안에서 쏙 빼가지고 쭉 펴가지고 톡톡톡톡 잠가서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홈쇼핑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36,000원. 36,000원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저렴하게 아주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데서는 오리털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다른 브랜드 이것저것 바꿔 해갖고 막 5만원대 넘어가고 6-7만원 넘어가고 하는데, 요거는 단돈 36,000원이면은 올겨울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게 나가실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우터를 입고 풀 장착 코디를 해서 한 번 더 멋있게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보온과 멋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게끔. 바지 같은 경우는 메로스 핀턱 슬랙스라고 브라운 색깔 38 사이즈로 입어봤고요. 사이즈가 슬림하게 나와서 원래 36 정도로 입어야 되는데 요 슬랙스는 38로 입었습니다. 좀 작게 나오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요 카디비 로퍼라고 하는 요 구두를 준비해봤고요. 요 녀석, 요 베일에 쌓여진 요 녀석은 요번에 정말 신상인데 어렵게 공수해가지고 꼭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원래 좀 자신있고 당당하니까 밝게 입었는데, 보통 요렇게 입었으면 안에 검은색 반폴라, 검은색 폴라, 검은색 니트 요런 거. 그다음 바지 또한 슬랙스도 검정색으로 입었을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눈물을 머금고 그냥 포기했던 비운의 조끼가 있어요. 걔는 솔직히 처음에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털 빠지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검은색을 많이 입다 보니까 검은색 입었다가 벗어버리면 온 여기 그냥 털들이 막 붙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요 라이트 헤딩 조끼 얘는 털 빠짐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검은색, 어두운색 입고 이거 입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코트를 입고 마지막으로 코트는 지금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 묶여있는 거 제가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밝은 톤으로 코디해가지고 안에다 포인트로 요 라이트 패딩 조끼 하나 딱 입어주시면, 또 편집자님이 또 눈이나 뭐 이렇게 영상 좋은데 해놨겠네, 명동거리 이렇게 해놨겠지, 성당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걸어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오늘은 특별한 시간 좋은 건 한 번 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문득 저번에 맹소장이 입었던 거 그거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입어보면 안 되나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입어보세요. 저거 입어보세요. 치마 입어보세요. 아, 이거 아니고. 이런 것들 저 다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이번에는 이게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커지면 옷가네 옷은 더 커집니다. 지금까지 옷가네TV 맹소장이었습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허허허허.